등록해주세요. OSEN 김훈의 기자 우현의 광기가 폭발했다. 송승헌까지 공격했다. 한무강과 왕영준은 숨막히는 대결을 펼쳤다. 왕영준은 내가 죽으면 강하람의 시체를 못 찾는다. 내가 시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.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. 그러다 왕영준은 한무강에게 내가 한 형사에게 빚이 많다. 한 형사 아니었으면 정신병원에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. 과거 한무강은 왕영준을 찾아가 누가 우리 형 병태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켰냐고 물었다. 이에 왕영준은 정신을 차린 뒤 정신병원을 탈출했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. 이어 왕영준은 그놈이 다 시킨 것이다. 우리 같이 그놈을 죽이자라며 김준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. 그놈이 죽였을 것. 그 여자의 아빠도 그놈이 죽이라고 시켰다라고 밝혔다. 그러면서 한무강과 왕영준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했다. 한무강은 순간 정신을 잃었고 왕영준은 한무강을 찔렀다.